안녕하세요, 다론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또 다이소 추천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PS 칫솔 스탠드 모노톤으로 샀고요. 얘는 2,000원이었어요. 보면은 요거는 치약 넣는 곳인가봐요.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 둘 세 칸짜리를 샀네요. 네 명인데. 이거 좀 뜯어볼게요. 이게 이렇게 투명색이고요. 칫솔을 모노톤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언제 샀는지 모르겠네. 자,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 되고. 요 구멍이 잘 맞지는 않아요. 하지만 괜찮아요. 2,000원인데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. 투명한 케이스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. 냄비, 이 냄비 양은 냄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됐어요.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. 색이 바래고 그래가지고 낡아버려서. 얘는 양은 냄비 1.1리터, 금액은 3,000원이에요. 아주 쇠핀이죠. 쇠핀. 이거 손잡이가 있어서 좋아요. 라면 먹을 때 정말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. 이게 여기 들어있었어요. 이거 우리 애기가 이거 이렇게 놓은 거야. 뚜껑이 있어야지 편하더라고요. 라면에 받쳐서 먹을 수도 있고. 양은의 느낌. 아, 좋아. 에어프라이어용 종이호일 5,000원이에요. 40매입이고요. 요리할 때 달라붙지 않고 깔끔해요. 기름이 세잖아 세척이 간편해요.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또는 프라이팬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이거 이 그림 너무 맛있어 보인다, 그죠? 큰 게 제일 잘 쓰여요, 무난하게. 사이즈 지름 23, 높이 4.5cm라고 해요. 디자인 테이블 랩킨입니다. 1,000원이고요. 20개가 들어있어요. 너무 귀엽다. 돌고래, 거북이. 아, 이게 그림 한 면이 같이 있는 거네. 어머! 이렇게 있습니다. 짠짠, 너무 귀엽다. 그죠? 이거 너무 귀엽다, 진짜. 고래 거북이가, 부드러워요. 아이들 이제 소풍 갈 때 가방에 딱 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먹을 때,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까고 딱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이거 40장이 들어있대요. 질도 좋아요. 길이 조절 가능한 커튼 브라켓. 커튼 볼 설치할 때 요게 꼭 필요하죠. 후면 QR코드를 스캔해서 보안 상품과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른 채로 밀어주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 봐요. 총 6단계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요거는 직경 25mm 커튼봉에 사용해주세요. 우리가 지금 커튼봉을 샀거든요. 그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. 네, 아주 좋고. 이게 원산지가 한국이에요. 한국 원산. 요거는 안 뜯어볼 거예요. 우선 커튼봉 여기 직경을 확인한 다음에 얘로 쓸 수 있는지, 또 쓸 수 없다고 하면 반품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뜯지 않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디즈니 코너에서 샀어요. 빗이에요. 1,000원이고요. 백설공주. 오! 아우, 정말. 저 어릴 때 이런 거 쓴 것 같아요. 중고등학교 때. 그게 필요했었어요. 거울 보면서 앞머리 이렇게 막 덮여서. 어떻게 내리죠? 내리지는 못하겠네요. 이거 학교에 가져가라고. 가방에 쏙 넣어줄 거예요. 크기가 되게 양성맞아요. 그리고 되게 촘촘해요. 마감도
자리도 잘 됐네. 거울이 필요했거든. 이 거울은 1,500원이에요. 지구경 사이즈, 소사이즈, 작은 사이즈의 지구경 거울을 샀습니다. 받침대가 있어서 화장대 앞에다 놓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와우, 촬영하는 저를 볼 수 있고요. 되게 깨끗해요.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왠지 이게 유리가 안 같은 거야. 유리 같지가 않아. 유리 같지 않은데 엄청 선명해요. 아주 좋아요. 진짜 너무 잘 보인다. 왜 이렇게 잘 보이지? 잘 안 보여도 되는데. 정말 너무 잘 보여서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 보입니다. 양말도 샀어요. 양말도 있더라고. 다이소에 양말도 있었는데 요거는 1,000원씩이에요. 여성용 양말이고요. 저는 긴 양말을 못 신겠더라고요. 긴 거는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짧은 걸로 신습니다. 발목 양말이죠. 스트라이프 여성 삭스. 네, 요거는요 한국에서 만들었네요. 이것도 한국 제품이에요. 저는 두 개를 샀어요. 스트라이프 두 개, 남색이랑 갈색을 샀는데요. 면이 되게 좋아요. 쫀쫀, 이것도 쫀쫀하고 부드럽고 저것도 더 이쁘다, 그쵸? 1,000원인데 요즘 양말도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런데 다이소에서 제가 1,000원 주고 샀어요. 멀티 팔레트 미술수의 비즈 공예용,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팔레트입니다. 얘가 여기 있어요. 1,000원이에요. 1,000원. 이게 1,000원인데 얘가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.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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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일회용 미술 팔레트 다섯 개, 13칸이고요. 일회성 사용을 권장합니다. 제조할 시에는 닦은 후 건조시켜서 사용하세요. 다섯 개예요. 아이들이 물감놀이를 할 때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팔레트라고 써있어요.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얘로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.